최근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크게 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줄지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자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공격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지원된 외국 물자를 가지고 공격한 적은 없었는데요. 본토 타격이 승인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보유한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를 가지고 제한 없는 러시아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위치로 가장 먼저 고른 곳은 바로 크름반도였습니다. 지금의 모든 사태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그때 러시아에게 두 눈시퍼럭 해뜬 채로 영토를 빼앗겼고 러시아는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크름반도의 러시아군 자산에 대해 무자비한 공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6일에는 러시아 예인선이 격침되었고 7일에는 드론 공격으로 레이더 2기가 파괴되었습니다. 10일에는 S300과 S400 방공미사일 포대 3개가 파괴되었으며 비행장 탄약고도 같은 날 폭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가장 잘 써먹고 있는 무기는 바로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에이테킴스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일 러시아가 크름반도에서의 장악력을 잃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가장 큰 원인이 에이테킴스라고 짚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크름반도를 본토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 러시아 공군과 해군을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자폭 드론 등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전투함을 침몰시키는 등의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공군 자산들은 비행장에 죽이된 상태에서 포격을 맞고 파괴되는 일이 잦아졌죠. 여기서 긴사거리를 자랑하는 에이테킴스가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다연장 로켓이 비로소 크름반도에서도 활약하기 시작하자 다연장 로켓 자체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요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 이익을 가장 크게 누리는 것은 역시 한국이죠. 현재 서방 세계의 다연장 로켓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미국도 에이테킴스를 발사할 수 있는 하이마스 포대를 상당히 많이 팔았지만 한국이 천물을 판매한 성적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폴란드가 천무를 도입했고, 노르웨이와 루마니아가 그 뒤를 따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폴란드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킴스로 크름반도를 유린하는 것을 보자마자 천무의 2차 계약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죠. 폴란드와의 빅딜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강북이 체계의 추가 도입 수량을 결정하는 2차 계약은 순항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K2의 경우 일선 군인들의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비교적 2차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K9의 경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크라브의 존재로 인해 걸림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FA50의 경우 특정 집단의 맹렬한 반대 때문에 대체할 방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천무의 경우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에 2차 도입 계약 자체는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그 내용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 역시도 더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 자리잡은 폴란드 정부의 국방부 역시 천무의 2차 도입은 폴란드의 군사와 산업 분야에 큰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직접 밝히며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죠. 폴란드는 2차 계약을 통해 총 2조 2,6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며 이것으로 천무 72대를 추가 도입하게 됩니다. 천무의 개발사인 하나는 높은 수요와 수출고를 바탕으로 과거 K9이 그러했듯 천무 역시 유저클럽을 만들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천무를 도입한 세계 각국이 모여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모임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가 현재 확실하게 수출에 성공한 UAE, 사우디, 폴란드 외에도 추가적인 수출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죠. 그만큼 현재 천무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뒤늦게 다연장 로켓의 가능성을 알아본 세계 각국은 독자적인 개발에도 돌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그중 하나인데요. 꽤나 오랫동안 냉전기의 유산인 81식, 89식, 90식 다연장 로켓을 사용하다가 한참 지나서야 03식, 11식, 16식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오랫동안 다연장 로켓 개발에 손을 대지 않아서였는지 이렇게 탄생한 다연장 로켓포들의 성능은 빈말로라도 좋다고는 할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다연장 로켓의 시장성 만은 탐이 났는지 수출까지 도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공영 방송인 CCTV에서 11식 다연장 로켓포를 홍보하기 위해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천무로 눈이 높아진 한국인이 보기에는 우스울 따름이었습니다. 특히 그 많은 탄약을 군인들이 여러 달라 붙어서 완전히 수동으로 하나하나 장전하고 있는 모습이 실소를 자아냈죠.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首先进行的是单车单发射击，火箭弹的出膛速度相比于同口径的线膛炮弹来说会慢一些，所以我们可以清楚的看到火箭弹出膛以及尾部的稳定叶片展开的全过程。而到了空中之后，火箭弹会在发动机的推动之下持续加速前进，所以它的射程一般情况下都会高于同口径的线膛炮炮弹。 现在要进行的是一个全连的一个射击啊，协同水平的嘛。呃，每个车打两轮，然后车与车之间的间隔是三十秒。站在火箭炮的边上，这一种震撼非同凡响。我发现，即使经历过实弹射击的学员们，有时也会不由自主地去捂耳朵。火箭弹飞行时，尖利的啸叫会持续一段时间，这感觉。 就好像要把天硬生生地撕开一道缝一样。接下来，呢，我们一号车要进行这个连续六发的这个骑射，每发弹可能中间间隔可能也就是个零点七秒左右，所以这六发弹会在三到四秒钟的时间之内全部打完。 当时我就站在离火箭炮不远的地方拍摄。当第一发弹飞出去的时候，我还能保持正常的拍摄状态。但当后几发连续发出的时候，我就觉得我对这样的巨响的忍耐能力已经快到极限了。现在是。 北京时间早上六点啊，那么现在，呃，我们的火箭炮连的战士们呢，已经进入现场，进入我们这个射击阵地进行这个射击前的准备。呃，在早上的时候，可能在这个山谷里面，含氧量还是相对比较低啊。虽然我们战士在这边已经经过了大概一个月左右的时间来适应这边的这个缺氧的气候，但是早上低温和缺氧的环境对他们来说。 还是一个不小的考验，特别是，呃，火箭炮专业的战士们吧。设计准备了一个非常重要的工作，就是要对这个火箭炮的这个弹药呢进行装填。大家看我身边这个就是，今天我们这个单车射击要使用到的这个弹药，是一个这是一个非常耗费体力的工作。现在是在这个高原的环境下，海拔将近四千米的样子。 영상에서 소개된 11식 다연장 로켓은 이름 그대로 2011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중국의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122mm 20연장 로켓 발사대를 두개 달고 있어 한 번에 최대 40발을 쏠수 있고 최대 사정 거리는 50km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전 시간이 무려 10분에 달하죠. 사실 122mm라는 구경 자체는 서방 표준과 레드팀의 무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천무가 사용하는 최소 화력의 탄약인 130mm 구룡보다 작아도 그러려니 할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포탑 자체가 너무 구식이라는 데에 있는데요. 한국이 천무 개발 전까지 사용하던 K-136 다연장 로켓을 방불케하는 쇠파이프 수준의 포탑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현대적인 다연장 로켓포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자동 장전 기능은 없습니다.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중국 병사들은 해발 4,000m의 고원에서 숨을 헐떡이며 40연장 발사대를 일일이 하나씩 수동으로 장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재원에는 총장전 시간을 10분이라고 적어뒀지만 저런 속도라면 한 발을 장전하는 데에도 10분이 걸릴 것 같죠. 이런 게 2010년대에 만들어진 무기체계라니 믿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천무는 11식에 비해 불과 4년 뒤에 배치되었을 뿐이지만 자체 탑재된 크레인을 사용해서 병사들은 손가락만 까딱까딱 움직여서 160초 만에 전탄 재장전을 할수 있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공식 재원인 10분과 비교하더라도 거의 4배에 가까운 차이. 천무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미국만이 구현했던 크레인을 이용한 자동재장전을 천무 역시 해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cg 영상이 나온 적 있었죠. 중국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를 보고 실전이 아닌 cg 그래픽에 불과하다며 영상 합성으로는 뭔들 못하냐고 비난했던 바 있었는데요. 작년 7월 한국은 직접 천무 장거리 해상 사격 영상을 공개하면서 크레인을 이용한 자동재장전 현장을 보여주어 이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의 다연장 로켓포 체계의 수준 차이는 좀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씩을 수출해보겠답시고 해외 시장에 명함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천무를 놔두고 이런 걸 구매하면 제정신이 아니겠지만요. 중국의 망신살은 끊이질 않는지 최근 또한번 해외의 웃음거리가 돼버립니다. 현재 한국 내거주하는 중국인은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소유한 주택이 9만 가구가 넘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온라인 내에서만 보아도 분노가 치밀었던 중국 역사 왜곡을 이젠 한국에서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6.25 전쟁 참전용사 후원을 이어온 한국 기업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한국에 사는 중국인이 많다. 6.25 전쟁으로 희생한 중국 영웅도 많으니 깊게 알아보고 해라. 이 중국인은 6.25 전쟁 속 중국은 미국의 침략에 맞서고 한국을 도운 것이다 라는 항미원조를 주장하며 한국을 도운 병력지원 16개국에 중국이 빠졌다고 심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중국인이 많이 산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 중국인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정전 이후 참전국과의 교류를 수십 년간 이어왔고 국가가 아닌 기업과 개인도 나서서 끈끈한 우정을 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기업은 인프레시라는 곳입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원을 이어오며 국내외로 수차례 기사 보도가 되며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참전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의료지원 프로젝트까지 펼쳤는데요. 무려 16개국을 통해 6.25 전쟁 당시에 태극기가 걸린 기사가 보도되었고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발전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젠 고령의 나이가 되어 아픈 곳이 많을 참전용사분들께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 그리고 항공 숙박 모든 걸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꼭 연락주세요라며 많은 참전용사에게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연락이 닿지 않는 참전용사까지 생각하여 외신에게 간절히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인프레시는 6.25 전쟁의 역사가 왜곡될 수 있기에 역사 달력을 출시하고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하며 국가를 대신해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의 이익보단 후원에 앞장서며 재정적인 현실에 부딪혔음에도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후원을 이어 왔습니다. 고로 이런 기업에게 중국인의 글은 전혀 타격감이 없다는 말이죠. 중국 14억 인구가 와도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6.25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아픈 역사이며 북한을 지원한 것을 영웅적 행위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중국어로 번역까지 하여 공식 답변을 올린 인프레쉬. 언제든 한국전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심껏 알려주겠다며 명쾌한 답변을 달았습니다. 실제 이후 이 중국인의 행보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죠. 인프레시는 지금도 시력을 잃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게 수술을 지원하여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에게 전동일체어를 선물하여 이동의 자유를 선물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내 참전용사에게 식료품과 생활비 선불카드를 선물하고 이외 16개국 카네이션 전달, 콜롬비아 후원금 전달 등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기업의 소신답게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포부가 큰이 기업의 거대하리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은미, 백승구, 김진규, 현채연, 오옥자, 도승연. 현재 보이는 모든 이름들이 이 기업의 후원 상품을 통해 동참한 후원자들이며 여전히 이들의 뒤에서 조금 더 좋은 미래를 향해 갈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인프레쉬는 현재 유이오 참 전용사에게 후원되는 태극기 볼캡을 출시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 아래, 펄럭이는 태극기를 담아 일상 속6.25참 전용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존경과 감사를 담아낸 제품입니다.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는 6.25참 전용사분들에게 후원되며,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들의 성함으로 후원자분들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 역시 동참하였으며, 6월 호국보훈에 달 많은 분들의 응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